대박. 프링이들. 찍어보자, 찍어보자. 누가, 나 밥 없대. 영원히 간식. 간식할 거야. 만두지아예요. 안녕, 프링이들. 나 대게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 오늘 9월 9일이거든요. 추석 시작이라는 거지. 프링이들, 내 목소리가 안 들려도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너무 시끄러워. 지금 마이크가 필요해. 짠. 맛있겠지? 저는 연어부터 먹어볼게요. 연어. 대박. 프링이들. 이거 안 시켰는데 팬이라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겠지. 대게보다 맛있지 않아?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지? 하나도 다 안 먹었는데. 살이 진짜 많아. 계속 있어, 살이. 다 꺼낸 것 같은데 계속 있어. 짜잔. 난 솔직히 대게나 킹크랩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 여기에 뭐 비벼 먹는 밥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지.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난 그런 사람이야. 이 비싼 킹크랩보다 비벼 먹는 밥이 맛있다는 거지. 뭔지 알지? 아, 프링이들, 나 킹크랩 두 개밖에 안 먹었어. 배불러가지고. 근데 나는 알밥을 먹을 거지. 그래서 알밥을 기다리고 있어. 프링이들, 내가 제일 기다린 게 이거야. 맛있겠지? 게딱지 밥. 난 역시 밥순이야. 이거 취향. 아, 진짜 이게 제일 맛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짜잔. 내가 시킨 건 명란 오일이에요. 어른들 국룰 알, 국룰 뭔지 알아? 하얀색 파스타는 느끼하다고 생각해. 딱 봐도 느끼하구나. 아, 느끼하지 않아? 응. 맛있는데? 맛있게 프링이들. 저 빵 먹으러 왔거든요. 짠. 내가 좋아하는 소금빵도 나왔어. 이건 앙버터예요. 소금빵 제가 데민으로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지금 두 번째 먹는 소금빵이에요. 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금빵 소금빵 하는지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이거 처음 먹었어? 아니, 서울에서 먹었어. 응? 홍치 산책 가요, 산책. 가자, 가자. 우와, 프링이들. 저 산책 나왔어요. 너무 이쁘지? 나 달 보고 소원 빌려고 나왔는데 오늘 구름 때문에 안 보이나 봐. 이까지 왔는데 발이 없어. 발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발이. 엄청 힘들어? 왜 핵핵 안 하는 척해, 갑자기? 아이고, 힘들어. 힘들었어. 웃고 있어, 항상. 해맑아. 여기 사람이 완전 많아요. 지금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돼지국밥을 안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짠! 어, 뭐 다대기가 들어가 있네. 사투리 맛있어. 힘든다. 맛있지 않아? 맛있네. 몸보신 하러 온 것 같아. 맛있지? 프링이들, 저 인생 네컷 같은 거 한번 찍어볼게요. 1번. 어, 나 흰색이 이쁘지? 어, 이쁘다. 뭐가 이뻐? 핑크? 어, 핑크도 이쁘다. 핑크 할까? 찍어보자, 찍어보자. 응? 어, 야, 이거 근데 되게 이쁘게 나온다, 실제보다. 그치? 사람이. 우와, 프링이들. 드디어 달을 봤어, 아까 못 봤는데. 오, 소원 비세요, 다들. 메리 추석. 응? 아, 프링이들, 나 하루필름 갔다가 근처에 PC방 왔어. 헉, 근데 하루필름 진짜 잘 나오더라. 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루필름 하는지 몰랐는데. 보여줄까? 보이시나요? 진짜 잘 나왔어. 여기서 불닭게티 먹고 싶은데. 일단 마실 거를 먹어야겠어. 그리고 여기 엄마도 데리고 왔지. PC방에. 엄마 여기 있지. 우리 엄마 완전 신세 되잖아. PC방 오면 서든을 하거든요, 서든. 오랜만에 서든을 해볼게요. 동생이랑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맨날.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 동생은. 아, 동생이랑 나랑. 파트너하고 서든하고 크아하고 진짜 많이 했어. 이거
나의 무기는 이거지, AK-47. 대박 프링이들, 이거 총에 이니셜을 넣을 수 있나봐. 나는 R이 어딨노, R. 됐어, 짠. 어. 어, 미안. 누가, 나 답 없대. 나 답 없대. 개무판데, 나. 이거 쉽지 않다. 계속 죽고 있잖아, 지금. 오! 오! 어디야? 어, 죽었어, 프링이들. 어머. 프링이들, 여기 내 이름 뭐야? 프리지아? 총에? 어, 어 맞네? 총에 내 이름 있어. 나 지금 한 명도 못 죽인 거 싫어요? 프링이들? 오! 드디어 죽였어. 어, 죽었어? 아니, 나는 계속 죽어. 짜증나. 오늘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 사러 왔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다 팔이 짧다 입는 것마다. 팔이 긴가 봐. 오, 너무 예뻐. 오, 색깔 진짜 예뻐. 프링이들! 나 LCT로 호캉스 왔잖아. 들어와, 들어와. 짠! 제 방을 소개할게요. 내 집 공개하는 거야. 왜? 혼자 자려고? 나도 자고 싶은데? 어, 진짜 너무 좋지, 여기. 어, 우리 둘이 자는 어, 방이잖아. 그니까. 우리 둘은 큰 방. 큰 방. 그리고 오늘 동생 생일 선물 사면서 저를 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 진짜 대박 이쁘지? 이쁘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엄마는 계속 별로라는 거예요. 아니 비장화 같잖아. 비장화 아니, 같잖아 솔직히. 비 올 때 막 레인부츠야. 아 레인부츠야? 레인부츠인데 그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는 비 올 때는 사실 이게 미끄럽다고 신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 약간 패션용 부츠라는 거지. 이 룩엔 안 어울리는데 내가 곧 프링이들이 가을 룩북을 기다리고 있어서 가을 룩북을 할 때 요 슈즈를 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스타일이야. 예쁘지 않나요? 빨리 신고 싶어 죽겠어. 나 이거 진짜 맨날 신고 싶어. 사실 씨솔트 컬러가 되게 무난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했어. 왜냐면 그거는 되게 이런 아이보리 컬러니까 막 휘두르마뚜루 하기 좋잖아요. 근데 요 컬러는 사실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이 컬러는 약간 사진 인스타에 한번 올리면 좀 한 두 달 뒤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치. 신발이 딱 보이니까. 막 신을 수 없어. 막 신을 수는 없지. 근데 이게 너무 예뻤어. 엄마는 아닌가 봐. 아니, 아니 예쁘긴 하지. 난 이렇게 딱 보면 예쁘지. 아이보리보다 이게 나. 근데 계속 보니까 예쁘지 않아? 응. 그리고 프링이들, 우리 동생은 얼굴 나오기 부끄러워하니까 이거는 동생 선물 아까 사준 건데 뭐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동생이 밖에 있으니까 몰래. 예전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동생 옷장 털기. 동생 어, 맞아, 맞아, 동생 맞아. 옷장 털기 했던 거 생각나네. 아 근데 내가 이거 보여줬더니 아무도 나의 패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지? 프링이들? 우리 프링이들은 이해하겠지. 오 예쁘다. 너무 어, 크다. 겁나 크지. 약간 남친 옷 빼서 입은 그런 느낌? 있어. 어때요? 어때요? 응? 예쁘다. 이렇게 언박싱 끝. 짠! 프링이들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런 집 같은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뭔가 넓고 되게 편하게 그냥 휴식할 수 있는.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야경을. 저기 바다인데. 오늘 요리 오늘은, 무슨 요리 할 거예요? 오늘은 감자 수제비를 해먹을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반주까지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리고 또 전복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전복은 냉장고에. 혹시 나중에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컵라면은 국룰이지. 알지 프링이들. 나 파라다이스에 브런치 먹으러 갔었는데 이렇게 프링이가 내 옆 테이블에 앉았었나봐. 나가니까 이 편지를 주는 거야. 감동해. 완전 감동이지. 감동의 편지. 국룰. 그래서 이 프링이랑 완전 난리 쳤지 또. 만나서 반갑다면서. 이거 서울에 들고 갈 거야. 영원히 간직해. 간직할 거야. 고마워요 프링이들. 어, 이번에 부산에서 프링이들 많이 만났어. 송장금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사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저는 손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하는 것은 엉성하지만 맛은 보장된다는 거지. 그다음 어떻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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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중에 딸을 낳는다면 내 딸도 기가 막힐 것 같아. 엄마가 내가 전화로 서울에서 물어보잖아. 어, 됐어, 됐어. 이 정도? 어.
그럼 뭐 소금 어느 정도 하자면 적당히? 뭐 설탕 어느 정도 적당히? 이런 건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거? 어 됐어. 어 그만. 깜짝이야. 너무 많이 눌러. 그다음 물 좀 붓고. 이게 다? 아니 아니 적당히 부어가면서. 봐봐 이거 봐 또 적당히 숟가락으로 서서 저 이렇게 좀 좀 더 붓고 이제 숟가락으로 저어봐 일단. 아 프링이 수제비 혹시 좋아하는데 이런 거 혼자 해먹긴 솔직히 좀 그렇잖아 너무 귀찮잖아. 근데 수제비가 먹고 싶다 하면 세븐일레븐에 큰 컵라면 같은 통에 김치 수제비가 팔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 그치. 참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좀 더, 맛있어. 좀 더, 좀 더. 너무 조금이야.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어, 됐어, 됐어. 아니야, 다는 안 돼. 됐어? 어, 이제 해봐. 원래 이런 거야? 요리 잘하는 건 맞아? 아니, 원래 이게 가정은 내가 좀 엉성해. 근데 맛은 있을 거야. 어. 어, 내 손 여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지? 짠 프링이들 이러고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숙소 안녕. 지금 수제비 다시물 내는 중. 나는 다시팩보다 이렇게 다시마랑 멸치하는 게 맛있더라. 그리고 아, 디따크즙 왕백빵 전복. 와 어떡해 전복 완전 크지? 봤어? 오, 맛있겠다. 아 호박 원래 감자 수제비에 호박 넣어야 되는데 기본인데 제가 호박을 아초에 안 먹어서 다 골라내고 생략했어요. 난 가지도 먹으면 좋아. 된장찌개 있는 거 먹어. 어떤 맛이야? 요미는 그래도 이것저것 다 잘 먹어. 난 잘 먹어. 니도 가지 안 먹지 않아? 가지는 겸. 나도. 짠 프링이들 이제 반죽을 다 넣고 끓기만 하면 돼. 맛있겠지? 시원할 것 같아 국물이. 와 프링이들 전복에 짠 수제비까지. 허, 맛있겠다. 프링이들 반죽 잘했죠? 아 국물 엄청 매운데? 어 너무 매워. 어 매운 진짜. 시원해. 감자 먹어볼까? 근데 이게 감자 수제비 맛있지 않은데? 응? 맛있어. 반죽 자체가 되게 맛있어. 맛있네. 일반 밀가루. 다 먹었어요. 는 아니고 제가. 조금 남았어. 잘 먹었습니다. 프링이들 저 디저트 먹을 거예요. 쿠키. 일단 플레인은 꼭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아 뭐야? 모카도 빼줘. 먹고. 아, 뒤집어. 그냥 다 빼줘. 초코, 말차, 모카. 아. 할 줄 아는 게 뭐야? 냄새 대박.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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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피누 먹고 싶은 맛이다. 먹어봐. 오. 저 설거지 하기 싫었는데 동생이 설거지 해준대요. 대박. 게이득. 게이득. 오. 핏줄 어필 한번 해주시죠. 핏줄이 안 나오는데. 오. 오. 오 어필. 오. 보통 쌓아두시는 편인지 아니면 바로바로 하시는 난 편인지. 난 바로바로 해. 아 진짜? 의외인데? 바로바로 한다고? 응. 왜? 바로바로 안 해 나. 모아서 해? 뭐, 아, 모아서까지는 아닌데 그냥 심심할 때 한번 하고 좀 남겨놨다가 또 다시 새벽에 심심하면 또 하고. 프링이들 굿모닝. 아침에 보여주기로 했던 뷰. 전 이제 준비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갈 거예요. 프링이들 만두지아예요. 오늘 완전 부었어. 어제 수제비 먹었잖아. 개구리가 돼버렸어 개구리.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이제 이거 먹고 뭉치랑 에어 카페 갔다가 좀 쉬다가 서울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식당에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서 키우는 거래요. 자고 있어 지금. 쟤 조금 뚱뚱한 것 같아. 아 맛있겠다. 밥이야. 난 밥이 제일 좋아. 밥이요? 진짜? 아 프링이들 사장님이 주셨어요. 육회인가 봐. 나 빨간 양념된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난 참기름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맛있는데? 난 참기름을 살짝 비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좀 맵네요. 오빠 어디서 먹어보면 맛있네. 나도 사이다 있어. 프링이든 동생 생일 준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소원 소원 소원. 오늘 벌써 두 끼 먹고 케이크까지. 분위기를 못 받겠다. 왜 줄 알아? 8시 나눠 먹는 거야. 주원 쪽. 진짜? 응. 난 케이크 프린이들한테 나눠줘야겠다. 생일 날이지. 여기 아까 육회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케이크 반쪽 드렸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맛있네. 프링이들 지금 애견 카페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강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어. 친구가 뭉치 친구 한 마리밖에 없어. 낮에 왔어야 됐는데. 아이고 뭉치였어. 친구 안녕. 친구 왔어.